지금 날씨가 참 좋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낮에 한 15, 6도. 아르메니아가 조금 낮에 더울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최상의 계절에 가시게 되는데 저도 올해는 못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가 매일 몸이 돼서 이 학교 중에 갈 수가 없어 매일 추운 겨울과 또 여름에 다녀서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들꽃도 그 만발에 있을 것 같고 세바노스 저 주변에는 아마 환상적인 꽃의 향연이 펼쳐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봅니다. 이제 특별한 곳으로 가시기 때문에 뭐 이제 가시는 유적지 설명이야 우리 뭐 이철구 대표가 잘 설명하겠지만 그걸 뭐 제가 손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 여행의 만족도나 이 어떤 임팩트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뭘 보고 올 건가라는 걸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카카스라는 것은 우리가 참 가기 힘든 지역입니다. 근데 요즘은 또 뭐 외려 표기법이라 해가지고 우리는 고카카스라고 우리 세대는 읽었는데 요즘 교과서 표준말은 카프카스입니다. 카프카스. 예. 예. 그래서 이게 막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베네치아 시권 구경하고 오면 사람들이 베니스는 왜 안 갔다 왔냐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오피니언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도 교육 정책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저도 뭐 인류학자로서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지만 우리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했을 때 모든 교과서의 공식 용어는 에스파냐입니다. 우리는 스페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초등학교 응답자의 34%가 올림픽이 열린 스페인과 에스파냐는 서로 다른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글로벌 인식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용어도 우리가 앞으로는 좀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카프카스입니다. 공식 용어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다 카프카스라고 그럽니다. 우리 세대는 코카사스고요. 코카사스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오른쪽에 카스페어 흑해 사이를 코카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뭐 복잡한 뭐 정의가 수백 가지 정의가 있는데 오른쪽에 카스페어와 흑해 사이의 그 이 요 병목지대를 코카사스라고 합니다. 왜 중요한가? 이게 이제 러시아라는 게 제정 러시아부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꿈은 뭔가요? 이 남하 정책입니다. 남쪽에 얼음이 얼지 않는 부동항을 찾고자 하는, 그건 지중해를 차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500년간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게 남하 정책을 하려면 요 반도를 넘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러시아가 제 공을 들이던 곳이고 탐욕하던 곳이고 따라서 이게 뚫려버리면 바로 지중해로 갑니다. 그래서 오스만 터키, 오른쪽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부터 사파비 왕조까지 이 러시아를 막고자 하는 것이 이 일대 역사의 기본입니다. 남하하려는 러시아와 이걸 막고자 하는 대결이 고카사스 역사의 핵심이다. 그렇게 우선 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서양 중심으로 세계사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철학이나 인식에 대한 이해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게 흑해잖아요. 이 카스피해고, 남쪽에 홍해 있고 왼쪽에 지중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중해란 말이 얼마나, 그러니까, 멋없는 말입니까? 땅 사이에 있는 바다. 그 뭐, 영어로는 메디테리안, 우리가 익숙해서 멋있지만, 그야말로 지리적인 표현이다. 땅 사이에 있는 바다. 원래 이 지역 사람들의 지중해는 백해입니다. White Sea. 그리고 왼쪽에 흑해가 있지 않습니까? 서쪽에. 동쪽에 카스피해는 청해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 청해, 서쪽에 흑해, 남쪽에 홍해, 백해. 하나의 소위 말하는 동양적인 우주관이 바다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그냥 우리가 외워야 되는 바다이지만 굉장히 깊은 철학적 여기서 이제 사상이 나오고 신화가 나오고 스토리텔링이 그 사람들의 어떤 삶 속에 스며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카사스라는 것은 그야말로 두 바다를 동시에 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화적 스토리텔링이 뿌리가 있고 이제 심성이나 종교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종교라는 것은 척박한 곳에서 종교성이 뛰어나잖아요. 안온한 곳에서 종교가 탄생된 적은 없습니다. 그죠? 뭐 그런 면에서 종교성이 굉장히 깊고, 따라서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미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내일 할 일은 철저히 내일로 미루자. 이게 이제 고가사스 사람들의 삶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템포가 이제 고가사스에 갔으면 세상에서 가장 여유 있는 템포를 만나시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절로 이제 심리적으로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템포에 맞추십시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데 굉장히 여유 있게 낙천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테이블에서 와인 얘기를 잠시 했는데 우리는 이 와인을 사교나 또 저녁에 맛있는 식사의 반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도 따지고 가성비도 따지고 브랜드도 따지고 우리가 또 뭐 공부까지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지아 와인이 이제 세계 명품 와인으로 와인의 고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와인은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고 자기 스토리와 신화와 친구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와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와인이 깊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와인을 한번 마셨다면 28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속담이 있습니다. 기쁜 날에는 28잔을 마시고 슬픈 날에는 18잔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돌아가셔서 슬픈 날은 18잔을 마셔야 되고요. 보통 날은 기쁜 날은 보통은 다 기쁜 날입니다. 28잔을 마시는데 신을 위하여 그냥 마시는 게 아닙니다. 첫 잔은 신을 위하여, 두 번째는 왕을 위하여, 세 번째는 영주를 위하여,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사랑하는 동료를 위하여, 그 스무 살 때 헤어졌던 애인을 위하여, 어릴 때 죽었던 아이를 위하여, 그거는 다 통용이 됩니다. 부인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시비 걸면 그거는 그 사회에서 도태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괴로움도 얘기하고 슬픔도 얘기하면서 28잔 마실 동안 28개의 자기 얘기를 틀어놓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제 왜 조지아가 그 와인의 고향으로 와인 문화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퍼져가게 했나. 이게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보기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독특하게 이제 세 번째 코드는 조지아 정교와 아르메니아 정교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사도 교회입니다. 가톨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르메니아 정교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오소독스라는 표현을 쓰면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 종교에 맞지 않다고. 오히려 가톨릭에 가까운. 그래서 그 열두 사도 아포슬 처치라고 해가지고 사도 교회라고 씁니다. 그러나 개신교도 아니고 가톨릭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닌 그 딱 중간에서 독특한 또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다. 그런데 카프카스는 이제 뭐 지도를 보시면 요 지도를 조금 더 볼까요? 자, 여기가 조지아입니다. 그린색이. 여기가 이제 핑크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여기 왼쪽이 터키고 오른쪽이 이란입니다. 여기가 아제르바이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여기에 흑해와 카스피해를 관통하는 요 지역을 흔히 코카사스 3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 이슬람 순니파 이슬람을 믿고요. 여기 시아파 이슬람을 믿습니다. 이란은. 아제르바이잔은 순니와 시아가 공존하는 이슬람입니다. 여기 이제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사이에 기독교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또 이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붉은색 바탕이. 그건 뭐 나라 그냥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예예,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붉은색은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이슬람이고요. 여기 이제 터키 이슬람, 이란 시아 이슬람 여기는 공존하고 여기에 딱 기독교 사이에 있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나라가 여기가 체첸입니다. 조지아 북쪽에 여러분 이제 체첸 국경까지 가실 겁니다. 체첸 굉장히 두렵지만 그까지 안 가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가 체첸입니다. 보세요. 여기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요 체첸이 강력하게 또 이슬람화 하려니까 러시아로서는 이게 이슬람화 되면 여기 다 도미노 현상이 되고 이 기독교 세력을 위협해서 이제 소위 말은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러시아의 전략적 절대적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첸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가 각각 구소련 붕괴 이후에 다 각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991년도에. 이때 체첸도 체첸이아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다 독립을 인정했죠. 그런데 이 나라들은 다 독립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라트비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모든 나라를 다 손을 놨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구소련이 체첸만은 너는 안 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왜? 최첨을 놓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러시아에게는 이 지역이 절대절명의 전략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전 세계가 다 독립하는데 우리 마음 왜 독립 안 돼? 그리고 최첨이 독립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언론에서 이걸 반군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놈이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순수한 독립전쟁인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 세력들이 나중에 급진화돼서 테러까지 하면서 이제 인류 사회로부터 도태당하는 이제 시작은 굉장히 순수한 독립전쟁으로 이제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첸은 이제 러시아의 그 보호를 받는 이제 허수아비 내각이, 허수아비 정권이 이제 들어서 있습니다. 자, 이제 시리아까지 같이 갈게요. 이게 안 되니까 러시아가 이 흑해를 따라서 이 바다로 나와가지고 요 밑에 시리아가 있는데 지도가 시리아가 이쯤 있죠. 시리아의 해군 기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500년 만에 처음으로. 왜냐하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사회주의 노선을 그리면서 러시아와 친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조를 좀 해주고 굉장히 꼬득해 갖고 그 지중해 쪽에 있는 타르두스항에 러시아 이제 군사 기지가 개설됐습니다. 이게 5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룩한 이제 꿈이 실현된 거죠. 근데 이놈 시리아가 내전이 나가지고 곧 아사드 정권이 독재자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아, 러시아가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이런 정황을 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이게 서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동이라는 것이 세계 석유 67% 물동량이 지나가는 미국 절대 국익의 하나의 그 헤게모니 군인데 이게 러시아가 들어온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중동 전역에 러시아가 발자국 하나 뒤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러시아의 중동 개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국, EU, 터키,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리아 반군을 지원했던 겁니다. 그게 7년 동안 시리아 내전이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국제전으로 비화해버렸죠. 그 2200만 국민 중에서 1300만 명이 난민이 되고 양쪽 모두의 공격에 의해서 100만의 이제 민간인이 죽어나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최대의 이제 참혹한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결국 시리아 내전도 이렇게 보면 그 오랜 러시아의 이 남아 정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일정한 이익을 배분해 주지 않는 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손댈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런 구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그래서 요 윗부분은 일단 러시아 정교권입니다. 그죠? 러시아 정교권이고, 여기 러시아 지배를 받는 이슬람이고, 요게 이제 기독교권이고, 밑에는 이슬람권이니까. 자,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는 같은 민족입니다. 언어도 같고, 종족도 같고, 종교도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분할을 하면서 어떻게 해놨을까요? 이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완전히 카스피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철옹성의 그 방어망이 구축되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가 같이 못하도록 사이에 가장 적대적인 아르메니아를 끼워넣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지도를 보면 디바이드 앤 컨트롤하는 강대국들이, 그죠? 그래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국교가 없기 때문에 왕래를 못합니다. 아르메니아와 터키 사이에도 국교가 없기 때문에 일로서로 왕래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조지아를 가실 때, 예레반으로 해서 조지아로 못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스탄불에서 조지아로 가서 아르메니아를 가고 일로 못 빠지니까 여기서 이란을 빠지든지 안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도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이슬구 대표 보고 코스 마음대로 바꾸자고 해도 이게 마음대로 바꾸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스피에는 이제 러시아 영향을 받는 것을 북카프시아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체첸, 인구시, 다게스탄, 오스티아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이슬람을 믿고요. 남카프카스는 이제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 이제 요 중에서 요 두 나라가 기독교를 믿고 요 두 나라를 이번에 방문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일대가 우리가 스키타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고대 BC 한 8000년, 800년경에는 스키타이 중심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로 그리스가 차지했다가 스키타이가 뺏고 스키타이가 망하자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하는 그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됐다. 그 다음에 여기 5000m 산이 3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이 가시는
카프카즈산이 한 5천 몇,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5천 메타가 넘고요. 이 터키 쪽에 아라르트산이 있고 여기 이제 엘브루즈산이 있습니다. 이 5천 메타 산의 그 평원 세 산의 언저리에 이 나라들이 존재하고 그 나라들이 국가사스다. 이렇게 엘브루즈산의 5,640m는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요. 그죠? 그럼 아라르트산이 5,137m. 이건 어떤 산이죠? 네, 노아의 방주가 걸렸던 산입니다. 바로 아르메니아에 가시면 노아의 방주의 산을 바로 보십니다. 수도 예레반에서 코앞에 있습니다. 진짜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아, 아라르트산은 이건 일종의 막 성서국악이기 때문에 성서국악과 뭐 과학적 국악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7개 대학팀이 한 50년 가까이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7개 발굴팀이 각각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찾았다고 해서 7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시카고 대학 팀이 가장 오래 했기 때문에 가장 근접하는 걸로, 노아의 방주가 8분 능선에 걸렸잖아요. 그 일대에 있는 흔적은 없습니다. 이게 언제지도 모르니까. 그 토양 조사를 해서 이제 토양에 목선이었으니까 목선이 이제 녹아서 흙이 됐을 때 성분이 다를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정교한 작업이겠습니까? 그 8분 능선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노아의 방주가 걸렸을 것 같은 자리에 이제 흙을 이제 조사해서 성분 분석을 하니까 이제 그 나무가 썩은 흔적이 있는 그 성분을 가지고 이게 크기를 이렇게 재보니까 성서에서 묘사한 노아 방주의 크기와 모양과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시카고 대학 팀 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좀 어렵겠죠? 질문 있어요. 네. 아까 저기 아르메니아하고 터키하고 사이에 아르메니아가 껴있다고 했는데요. 예, 여기. 그거를 인위적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인구 이동을 시키나요? 어떻게? 원래 여기 아르메니아가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동북까지. 근데 독립하면서 소위 말하는 아르메니아가 뭐 이쯤 만들어도 되고 할 수도 있었죠. 굉장히 아르메니아는 큰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이 일대가 다 아르메니아였습니다. 이 일대가 이렇게가 다 아르메니아인데 그 중에서 이제 독립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 독립을 하되 어떤 을등한 일을 굉장히 축소해서 나라를 만들어주는데 그 나라도 아제르바이잔과 터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활용 가치가 높도록 한 겁니다. 이건 디바이드 앤 컨트롤 인위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 주변에서 밑에 노란 거는 뭐 네? 왜냐 밑에 노란색 창을 그려요. 이거는 아제르바이잔 땅입니다. 이것도나 뭐 이거는 다른 데서 충분히 또 이게 분쟁 역사하면 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은 여기가 아제르바이잔 거주자입니다. 거주지입니다. 아제르바이잔. 그, 예, 여기는 또. 여기는 아르메니아 주자입니다. 원래는 호수를 경계하고 이렇게 국경을 그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호수 오른쪽에 아제르바이잔 땅에 아르메니아 커뮤니티가 있고요. 여기 아르메니아에 들어갈 땅에 여기 아제르바이잔 커뮤니티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분쟁의 핵심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서로 인구 맞교환을 해서 영토를 하는 게 이제 국제적인 어프로치인데 이게 너무나 이해관계가 강하고 또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아서 지금 이제 서로가 내관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신생 독립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아프리카도 그랬지만 이게 이제 교묘하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종족은 뭐 한 50개 종족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고 여러 민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세계 생태 보고이기도 합니다. 식물학자들이나 이 생태 연구하는 사람들도 뭐 최고의 보고랍니다. 6,400여 종의 꽃들과 식물들이 보시면 이제 카스피의 기후와 흑해 기후 두 바다의 해풍을 만나서 여기 이제 다양한 종족과 다양한 이제 생태가 여기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렇고요. 처음에 이제 이 땅에 스키타이가 맨 먼저 차지했고 그 이전에 있었겠죠. 이걸 이제 페르시아가 차지하고 그 위에 이제 이슬람화된 이란이 차지하고 한 6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다가 이제 18세기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됐다가 이제 90년 전후로 이제 다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 91년에 독립했죠.
큰 역사는 그렇고요. 그럼 종교적으로 보면 그 땅은 그 원래 조라스트교의 원상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조지아가 원래 조라스트교의 발상지입니다. 왜 조라스트교가 그 지역에서 났나 하면요. 여기가 천연가스지대입니다. 우리 저 후보회장님 잘 아시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코가사스가 중요한 천연가스지대입니다. 그런데 조라스트 천연가스라는 게 한 번 불을 붙이면 지금까지 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불이잖아요. 그 조라스트는 게 성과학의 투쟁에서 선이라는 것은 밝음을 얘기하고 밝음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악을 몰아내고 결국 선이 승리한다는 이 기본적인 사상의 조라스트교이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지대와 조라스트교 분포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생태 종교학에서. 그래서 원래 이 땅은 조라스트교가 가장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이 지역의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과는 다른 독특한 기독교가 만들어진 이유인데 조라스트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조라스트교가 일신교의 뿌리입니다. 천국과 지옥, 선과 악, 그 다음 이생과 저승하는 이분법적인 교리를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이 조라스트교입니다. 이걸 우리가 불을 숨긴다고 해서 배화교라고 알려졌지만 불을 숨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화교라는 잘못된 표현이다 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조라스트교의 뿌리가 있고 이슬람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고 또 거기다가 로마보다도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301년에 아르메니아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인류가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역이 고가사스 지역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 이제 종교가 그냥 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종교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척박한 생태를 공유하면서 살아간다는 수천 년의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분쟁은 그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온화하고 공존 중심의 종교가 여기서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머리를 숙이는 게 도대체 로마 카톨릭은 뭐고 개신교는 뭐고 그것도 복잡한데 거기다가 이제 동방 정교의 핵심인 아르메니아 정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이제 조지아 정교, 그건 이제 러시아 정교 뿐이니까 여기까지 알아야 되니까.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조선시대 그렇게 배웠지만 이기 이론론, 이기 이원론 지금도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못하잖아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고 똑같습니다. 이기 이론론이냐 이기 이원론이냐 가지고 500년간 논쟁하면서 그게 서로 종파가 나뉘어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로마 카톨릭 이제 서로마고 이제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독교를 그리스 정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와 동방 정교는 어떻게 다르냐? 동방 정교는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걸 동방 정교라고 하는데, 자 동방 정교는 다섯 개 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터키의 안디옥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안티오키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로마, 이게 5대 교구입니다. 기독교 5대 교구. 다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터키 남쪽의 안티오키아, 안디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로마. 그 중에서 이제 로마를 제외한 4개를 우리가 동방정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는 동방정교가 뿌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나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로마로 건너가서 이제 콘스탄틴 황조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로마에서 처음으로 제국 종교가 되고 거기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독교의 중심이 로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원래 이제 그 뿌리를 생각하면 동방 종교죠. 그래서 무슨 소리야? 로마는 변질되었다. 우리가 원래 종교화 해서 동방 종교는 스스로를 종교라고 합니다. 발을 종자. 영어로는 오소독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통이고 오리지널이란 이런 선험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험적인 우월감이 제일 강한 나라가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입니다. 왜? 로마보다도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3일체 논쟁인데요. 정리진 다양한 설이 있었죠. 그걸 기독교 교리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공회가 니케아 종교회입니다. 요때 이제 3일체 설을 이제 카톨릭의 공식 교리로 받아들인 게 325년입니다. 그러나 동방정교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방정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마리아라는 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봤고 자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을 인성으로서는 훌륭한 인성으로서는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격인 신성으로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주저했겠죠. 남의 지역에 가면 원래 종교라는 것은 자기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했잖아요. 어느 종교든지 그죠? 그런 이제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정교의 특히 아리우스파는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하고 예수의 신성론을 신성론을 부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에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게 신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왜 신성 태어나면서부터 신성을 갖는단 말이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너무 지나친 극찬이고 미화야. 이런 생각을 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동방 교회에 많았고 그 대표적인 이제 신학자가 아리스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그 반대되는 사람이 학자가 이제 아타나시우스파인데 뭐 이 사람들은 로마 예수께서는 그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몸의 신격을 동시에 가져서 이제 신성화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다라고 종교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로마 교황에서 그 이론을 받아들여서 아리스파 네가 잘못됐다. 아타나시스파 네 말이 맞다 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교리가 옳아서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주장하던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동방교회의 특징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오늘 뭐 이슬람 전공자가 이제 카톨릭까지 하게 됐는데 이건 뭐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유티케스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단성론은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경 공부하면 다 배우는 거죠. 이제 예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완전한 신성성을 가지느냐, 완전한 신성성에 대한 논쟁이 이게 이제 카톨릭이 서로 이단시되고 분파되는 결정적 신학 논쟁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어머니 마리아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성을 가지면 그걸 놓았던 어머니도 신성성을 주느냐 마느냐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걸 이제 성모 마리아의 신성성을 우리가 이제 테오토스코스라 그러는데 성모가 마리아가 과연 성모의 지위를 가지느냐 갖지 않느냐 카톨릭은 받아들였잖아요. 성모의 지위를. 그러나 아직도 많은 동방교회에서는 마리아에게 완전한 신성성을 주는 성모의 지위를 주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 논쟁들입니다. 특히 찬성하는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키릴루스 주교는 예수께서는 인성과 신성에 결합된 하나의 통합된 종교, 지금 사상과 비슷하죠. 그렇지만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네스트리우스는 결국 예수를 인성과 신성이 독립된 두 개의 자립적 존재로 보는 겁니다. 이기 이원론이잖아요.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하나의 존재로 보는 것은 이런 논쟁이고 아니다. 뭐 예수께서는 완전히 인성으로 났지만 그러나 그분이 또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신성까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의 두 개의 이제 독립된 개체로 보자. 우리 뭐 진짜 이기 이런 논쟁과 똑같습니다. 신성과 인성의 두 개의 양립된 존재로 보자 하는 것이 네스트리스파고 이 사람들이 약간 이제 예수의 완전한 신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나중에 에페소 공회에서 네스트리스파를 역시 이단으로 처단하고 나중에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 이론론이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미 몸 한 속에 신격과 인격을 동시에 가진 통합적 존재다. 이게 오늘날 카톨릭의 기본 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아시아로 갑니다. 실크로드. 그래서 중국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게 경교입니다.
경복궁 할 때 경자, 무슨 경자죠, 그게? 그게 경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경주 쪽에서 이 돌부처와, 돌로 된 마리아와 돌로 된 십자가가 발굴됐습니다. 지금 숭실대학 박물관에 그 전시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발견, 이때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왔던 이 십자가와 성모상이 정통 가톨릭이 아니고 네스트리스트파 경계가 왔잖아요. 이단이잖아요. 근데 한국 가톨릭사에서 이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 소장은 돼 있지만 기독교가 들어온 건, 십자가 들어온 건 분명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정통 가톨릭사에서는 이걸 지금 아직까지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가톨릭 내에서도 지금 논쟁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동방교회를 떠나서 한반도까지 이제 전달이 이제 됐다는 겁니다. 이 이제 인성과 신성을 통합하는 이기 이론을 완성한 이제 신학자가 알렉산드르에 유택했습니다. 아주 쉽게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인성은 마치 포도주가 바다에 빠지면 흔적도 없이 포도주를 바다에 던지면 흔적도 없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인성으로 났지만 이미 신성의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다 예수님은 신성만 남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단성론인데 이건 또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위배됩니다. 하나의 몸속에 인격과 신격이 통합된 걸로 이제 존재해야 되는데 이제 인격은 사라져버리고 신격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한때 이게 굉장히 번성합니다. 포도주 이론입니다, 이게. 그러나 결국은 이미 에베소 공회에서 하나의 통합성 속에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로마 교황청의 이제 교리에 위반하는 게 되니까 오랜 논쟁 끝에 결국 이 단성론도 이단으로 몹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종교든지 종교 발달사는 이단 논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451년에 에베소 이후에 20년 후에 칼케돈에서 단성론이 이제 단죄가 되면서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겸비된 통합된 양립된 종대로 정리하고 삼위일체가 재확인하면서 오늘의 기독교가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된다. 그다음에 로마 교회와 그리스 정교의 그럼 차이는 뭔가? 아주 복잡한 게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뭐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잖아요. 이제 필리오케라는 게 성자로부터라는 이제 그리스가 필리오케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동시에 발현됩니다. 성자로부터도 필리오케가 성령이 오고 하느님 성부로부터도 필리케가 옵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믿는데 근데 그리스 정교에서는 성령이라는 것은 성부에게만 발현된다. 아직도 동방정교의 뿌리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인성의 이웃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의 몫이지 성자에게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게 서면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가 나뉘게 되는 결정적 신학 논쟁입니다. 물론 전례에서 당연히 이제 로마는 라틴을 사용하고 그리스를 사용하겠죠. 그 이전에 여기 이제 종교적인 논쟁이고 실질적인 그 1054년에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별되는데 그리스 정교는 동방교회가 되고 이제 로마는 이제 슬로마 카톨릭 교회랑 이제 결별되는데 결별되는 그 과정에서 정치 논쟁 소위 말한 이제 아이콘 문제입니다. 이걸 오늘 이제 조금 중심적으로 얘기할 텐데 아이콘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호와 성물을 아이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했던 동방정교 중에서 알렉산드리아도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안디옥도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예루살렘도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 개가 콘스탄티노플만 살아남았고 로마 카톨릭이 서로 경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슬람의 지배를 받던 동방교회 주교청들이 이슬람은 철저히 우상 숭배를 금지하잖아요. 형상도 못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독교에서 이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을 경멸합니다. 이슬람세. 그러니까 이슬람의 지배를 있으면서 동방 정교가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이콘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것은 476년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오도아케르 게르만 민족의 로마가 멸망하자 가톨릭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르만 민족에게 기독교를 복음을 전파해야겠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 우상 숭배론자니까 게르만 민족들 야 믿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도 땅에도 너희 가슴 속에도 있나니라 안 보이면 못 믿잖아요. 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대신해서 십자가 그때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전에는 십자가 없었습니다. 게르만 민족에게 효율적으로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만들어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못 박은 예수님을 만들고 여기서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에 대한 성화를 만듭니다. 조각을 하고 자 보아라 너의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 당하셨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구원 받을 것이다. 아 보니까 안 됐잖아요. 오, 뭐 나도 사람을 많이 죽이고 전쟁하면서 죄를 굉장히 많이 졌는데 오, 저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사해줘.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피 흘려서 돌아가셔서 안 됐다. 그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이제 예수님과 성모님의 표준 성화가 어떻게 됐나요? 게르만용 예수, 게르만용 마리아잖아요. 백옥 같은 얼굴에 파란 눈을 가진 블론디 머리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유대인이잖아요. 까무잡잡한 얼굴에 이 곱슬머리에 속눈썹이 진한. 근데 완전히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마리아는 게르만형, 백인형 예수를 마리아를 모시는 겁니다.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표준성화가 된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나? 아니, 예수님 성화 놓고 이 게르만 민족들이 전쟁 나갈 때 음식 갖다 바치고 꽃 갖다 바치고 오늘 전쟁에 나와서 적의 목을 많이 쳐주게 해주셔서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교회나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서로마 교회의 그런 이제 행태를 보고 이거는 기독교의 정신의 정면을 위배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트라이안이나 네로 황제 때 황제 숭배를 부정했기 때문에 대규모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기독교를 지켜왔잖아요. 왜냐하면 하느님 앞에 누구한테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그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제 뿌리를 내렸는데 이제 십자가 옆에 예수님 성화 옆에 꽃 갖다 놓고 음식 갖다 놓고 또 다른 기도를 하고 기복신화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콘은 기독교에 위배된다. 이 논쟁이 약 400년간 갑니다. 성화와 성물이 우상이냐 아니냐. 그러나 동방교회에서는 이건 우상으로 보는 유력이 많았던 거죠. 특히 이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서로마 가톨릭은 그걸 아이콘으로 하나님의 하나의 형상으로 종교적 도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급성장하는 겁니다. 유럽 전역이 가톨릭화 되고 교회가 많이 돈이 들어오고 신자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그리스 정교나 동방교회는 교회가 계속 짜부러드는 겁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경쟁이 안 되겠다 해서 834년에 동로마 황제가 특별 칙령을 발표합니다. 아이콘, 성화와 성물은 더 이상 우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 정교나 아르메니아 정교나 조지아 정교 가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여러분 많이 이제 보실 텐데 성화를 보면은 그 성화는 다 834년 이후에 그려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보는 방법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 가셔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가셔도 마찬가지고 상페테르부르크 뭐 대성당 가셔도 막 그리스 정교나 러시아 정교 성당에 들어가면 눈이 아픕니다. 떡칠을 해가지고요. 하늘과 천장 빈틈없이 그냥 성화를 떡칠 해놨거든요. 아니 원래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성화도 그리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이콘 그러면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를 생각합니다. 미수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억눌렸다가 풀어놓으면 급진적으로 가잖아요. 유교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종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아이콘 성화와 성물은 러시아와 그리스 정교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차이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성화와 아이콘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림까지는 용인이 되는데 이제 입체감이 있고 볼륨이 드러나는 조각까지는 아직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가면은 조각이 굉장히 많은데 러시아 정교나 그리스 정교나 조지아 정교에 가면 성당 안에도 조각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이제 그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이거는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쭉 알아야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된 겁니다. 어쨌거나 1054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동서교회가 서로 이단 시대면서 결별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됐고요. 아, 결정적으로 1204년 4차 십자군 전쟁 때 이제 로마가 이 비잔틴을 침략해 들어와서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우상이라고. 이때 이제 그리스 정교의 그 문화 유산들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체계적으로 망실되고 초토화되는 게 4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4차 십자군 전쟁은 이 그리스 정교와 로마 카톨릭이 지울 수 없는 하나의 골이 됐습니다. 그 1453년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잖아요. 그때 로마 카톨릭 쪽에서 로마 쪽에서 십자군 원병을 제의합니다. 이겨도 오스만 터키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그 대신 그리스 정교를 버리고 로마 카톨릭으로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군대를 파병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내일 모레 나라가 넘어가는 이 위기 상황에 우리 같으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그때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유명한 말을 남기는지 잘못된 말인지 내가 터번을 쓴 이교도에게 무릎을 꿇을 지언정 로마 카톨릭의 병력 한 사람도 받지 않겠다 하고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제국이 멸망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이제 역사적 뿌리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지독하게 당했으면은 이제 차라리 이교도의 밥을 먹는 한이 있어도 로마 카톨릭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멸망해 버립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멸망의 비화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그리스 정교인데 러시아 정교는 10세기에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정교를 믿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 상페테르부르크 가시지만 블라디미르 이제 1세가 독일에 갔다 와서 이제 개종해서 옵니다. 그리스 정교로 개종해서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부터 나는 정교로 개종했다. 온 국민도 나를 따라서 그리스 정교로 개종하라. 전 국민을 드네프르 강에 다 빠뜨립니다. 세례. 그 강에 갔다 오면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 정교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대사건입니다. 대공이 국교로 선언하고 온 국민이 언제 언제까지 또 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하고 그래서 전 국민이 세례 와서 하루아침에 러시아가 정교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러시아 정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니까 그리스 정교가 이제 정치적으로 거점이 없어지니까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자 그 정교의 무게중심이 이제 러시아로 가서 그때부터 러시아 정교가 그리스 정교를 대신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배경을 갖고 우리가 이제 그럼 아르메니아 정교라는 것은 자, 301년에 유럽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선포한 것은 392년이니까 이거보다 약 90년 전에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으니까 그의 자부심이 대단하겠죠. 뭐 그 전승은 예수님의 사도 12명이 아르메니아의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이런 전승을 가지고 있고 근데 좀 다른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죠. 이게 보통 기독교에서는 인간적인 면이 조금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서 이제 신앙을 완벽히 인정하면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의 본성에 두 개의 속성을 가진 분이다. 이런 입장이 아르메니아 종교의 종교 철학입니다.
그 나라 지금 혹시 네? 가톨릭 신부나 목사 같은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주교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 말씀드리면 그리스 선교와 로마 가톨릭의 차이는 이제 로마는 교황 체제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총대주교, 대주교, 주교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부터 사제는 동정을 지키잖아요. 그리스 선교와 러시아 선교는 상위 사제, 주교 이후부터는 이제 동정을 지키지만 일반 사제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자, 투 트랙입니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계속 사제의 길을 상위 사제로 가겠다면 동정을 지킵니다. 그러나 나는 일반 사제로서 평범하게 교함에서 살겠다, 결혼도 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 트랙입니다. 그거 뭐 약간 이제 뭐 집전에 있어서도 뭐 이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도 뭐 가톨릭 배경이지만 밀방을 이제 성체 성혈을 할 때 우리는 성체만 주잖아요. 성혈은 포도주는 이제 신부님만 마시게 되는데 그리스 선교와 아르메니아 정교에서는 성체와 성혈을 동시에 신도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이스트를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짝 마른 밀방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 선교나 아르메니아 정교에서는 이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런 이제 전례의 차이지만 미세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상위 사제는 동정을 지키지만 일반 사제는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조자로 갑니다. 기본적인 뭐 배경은 다 설명했고요. 조자 조그만 나라죠, 그죠? 스토트빌리시 정말 멋진 곳입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입니다. 이 암벽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기원전에는 그리스 영토였고요. 로마 시대는 로마 지배를 조금 받았고 페르시아가 오니까 페르시아 지배도 받았고 동로마 지배도 받았고 또 셀줄 터키 또 몽골 징기스칸이 이 지역을 지나갔어요. 몽골 지배도 잠시 받습니다. 오스만 제국 600년 동안에 400년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또 이제 밑에 있는 이란이 사파비 왕조 때도 약간 지배를 받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1879년 200년쯤 전에 150년 러시아의 이제 영향권에 들어갔다가 1991년에 독립하게 된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나라의 지배를 다 봤잖아요.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징기스칸까지 셀죽 오스만 이슬람 지배 그리고 러시아 지배까지 얼마나 그 역사적 기억과 삶의 행태가 다양하겠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세계 인류 역사와 문명의 압축판이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족도 많이 섞였죠? 그렇습니다. 한 50개 종족인데 종족별 서로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섞였지만 조지아는 자기 문자가 있습니다. 조지아 문자가. 그 문자를 통해서 어떤 국가 정체성을 통합해 줍니다.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도 굉장히 자기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돼요? 뭐가요? 알파벳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알파벳하고 아주 다릅니다. 꼬부란 글씨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 이슬람처럼 되어 있나요? 예, 그런. 조지아 독특한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 창안한 문자입니다. 언제 이게 11세기쯤이요. 그때 이제 조지아 왕국이 독자적으로 강성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도 그렇고 오스만 터키가 이제 서방하고도 진출할 때도 그렇고 아르메니아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바로 승부처가 됩니다. 워낙 중요하고 또 아까도 보셨지만 지정학적으로 딱 중간 지점이잖아요. 국을 먹으면 흑해와 카스피가 뚫리고 남북 간에도 이제 교통이 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모든 제국들은 이 아르메니아를 차지해야만 이제 사통팔발의 그 허브를 장악하게 되니까 모든 역사의 부침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딱 요 지점이잖아요. 남쪽으로 흑해, 카스피에 러시아와 남쪽, 남북, 동수로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형태잖아요. 염세주의에 빠져서 비관적인 삶을 살 건가. 누가보다 주인이 누가 보든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낙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지아 사람들이 무지무지 낙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도 대해서 요만큼의 부정적인 건 다 엽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친절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집 문도 다 엽니다. 어차피 쳐들어오면 다 남은 땅 될 건데 굳이 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친절합니다. 왜 이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고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미소 짓고 그냥 이제 다 내줄 것 같이 하느냐? 이유가 설명이 되시죠? 트비리스 조지아 성당 모양을 보시죠. 약간 비잔틴 형태가 있죠. 주로 벽돌만 사용해서 가운데 돔을 사용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정교회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낮과 밤이고요. 그 다음에 카즈벡산 가시죠. 남쪽에 아라르트산이 있고 오른쪽에 엘브리즈산이 있고 북쪽에 이제 카즈벡산 여기 이제 5,000m 코카사스의 세 고봉입니다. 그 사이에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있는 겁니다. 그 세 산 사이에. 여기 넘어가면 체첸이고 러시아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이런 마을들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뭐 시간만 나시면 며칠 머물다가 오셔도 이게 이제 이 카즈벡의 눈 녹은 물이 겨울이 돼서 흘러내리잖아요. 이게 양들이 먹고 여기서 이제 경작을 하고 주로 목축을 하니까 치즈와 우유가 얼마나 신선하고 청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인과 치즈는 같이 가잖아요. 좋은 와인과 신선한 치즈를 많이 드시고 오십시오. 보통 그 와인이 좋은 나라는 물이 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물이 술산이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물이. 석회질도 비교적 덜 하고요. 근데 유럽 쪽에 가면 우리가 석회 성분이 많아서 뭐 브루드 와인 이런 것도 이제 석회 그 물을 희석해서 와인을 이제 만드는데 물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카즈벡의 호텔에 아마 이철구 대표가 그 호텔에 갈지 모르겠는데 그 호텔에 따로 우리가 미네랄 와트를 비치를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카운터에 얘기해서 다 방마다 이제 미네랄 와트 좀 하려니까 아니 세상에 좋은 물이 여기 있는데 미네랄 와트 찾는 사람 처음 봤다고 매니저가 그런 우리가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동굴 도시 여기도 아마 가실 것 같고요. 동부 조지아 쪽에 있는 정말 멋있는 동굴 도시도 있고요. 이런 언덕 이 바위 위에 이렇게 언덕 도시가 요새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모체타 조지아에서 가장 이제 아름다운 도시고 성당이 있죠. 4세기 예수의 성의가 보관되어 있다고 믿어집니다. 지금도 보관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DNA 분석을 안 했는데 뭐 교회 측에서 끝까지 여기는 어떤 영성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 해서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뭐 DNA 조사만 아닌 게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학이 신앙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은 옳은 일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체타 도시에 있고 트빌리스에서 가깝습니다. 쿠라강과 두 강이 합류 도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쿠라강과 구멍이 합류된 요 지점이 이제 여기 산 속에 이 도시가 있고 여기 이제 성당이 있으니까 기가 막힌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제가 겨울에 가서 이제 겨울 사진밖에 없습니다. 봄, 여름, 저 봄, 가을에 가보지를 못해갖고요. 여기서 이제 그 꼭대기 저바리 수도원이 가장 아름다운, 조지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원이 있고, 이게 아마 가실 겁니다. 예수의 외투가 묻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조지아의 이제 중요한 교회인과 동시에, 오늘날에도 성찬절례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경외받는 장소다. 교회가 요 위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의가 있는 교회. 굉장히 오래됐죠? 이 종탑의 종도 참 정겹습니다. 너무나 멋있어서 종도 사진도 찍어 왔고요. 이게 이제 저바리 수도원입니다. 이제 고색 창회하고,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단순 투박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치장하지 않았을 때, 원래 교회는 민낯이 신앙적으로 훨씬 친근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나 아르미니아 교회 가면 민낯이 많습니다. 그게 오래되기도 했겠죠.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조지아 사람들을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와인을 이렇게 통째로 갖다 놓고 마시면서 노래하는데 다 이게 총과 칼을 기본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다닙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이게 어느 뭐 대도시 트빌리시 정도만 걸고 트빌리시만 벗어나면 이런 이제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래도 다 잘합니다. 이 아저씨들 또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철구 대표 단골 코러스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와인의 분야이고요. 한 565가지 포도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뭐 우리에게 잘 제일 알려지는 보편적 이제 품종이 사페르압인데 어디를 가시나 이 와인 많이 이제 드실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신을 얘기했잖아요. 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술을 마셔도 조지아 사람만은 신의 용서를 받는다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물처럼 마시고 와인을 마시면서 신을 찬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로 갑니다. 예레반이고요. 뭐 1920년대 소련에 가입해서 91년에 독립했는데 코카사스 산악국가로 강수량해졌고 기후는 건조하다. 아르메니아 뭐 최고의 아름다운 것은 역시 이제 세반호죠. 1900m 있는데 이게 수력 전기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해결하고 뭐 이런 산업이 발달돼 있다고 합니다. 예레반입니다. 아르메니아의 수도 도시 전체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도시 중앙에 세계 최고로 아름다운 조각 공원이 있죠. 공중 정원입니다. 이게 예레반의 도시고 앞에 있는 여기 아라라트 산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걸렸던 시내 중심부에서 저녁에 특히 야간 조명을 보면 해가 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석양에 비치는 아라라트 산이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연기를 느낄 수 있는. 그 이제 바로 요 이제 요 여기서 바라보는 공원이 이제 카스카데 조각공원입니다. 여기 박물관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수많은 세계적인 조각 작품들이 쫙 전시되어 있고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그리고 여기 도서관도 있고 이게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희귀 문서들이 아르메니아로 장수된 이게 러시아나 런던 그 브리티시 박물관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한 만 필사본만 한 17,000권 정도가 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관련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 아르메니아 고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도 아직 연구가 안 되어 있어서 이 연구가 되면은 세계 역사가 상당히 잊혀진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르메니아로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세상에 제가 대영박물관 자료실에서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천년 사랑을 그린 그 필사본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냥 의외의 기적들이 많습니다. 들다 보면은 사산조 페르시아 바로 이란에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하면서 왕자 일행이 신라로 도망와서 파랑도에게 신무기 기술을 전파해주고 삼국통일의 혁혁한 공적을 세웁니다. 그리고 통일이 된 이후에 신라 공주와 결혼해서 안착해 살다가 신라왕이 말해준 배편을 타고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신라에서 있었던 기후, 지리, 산물, 그 다음에 궁중월의 음식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게 대형박물관 오리엔탈 매뉴스크립 희귀 문서실 저들이 2009년에 뭐 거의 기적적으로 우연히 발견해서 지금 10년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국고 지원을 받아서 국책 사업으로 영국, 이란, 한국 이제 3국 공동 해독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고대 필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필사할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비만 지원하고 그 2020년경 런던에서 이제 우리가 영문으로 먼저 발간할 예정인데 이런 우리가 노력하면 의외의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3만 권의 문서에 17,000권의 필사본이 있다고 하면 저 속에 무슨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다 뭐 이게 뭐 판에 박힌 것만 하지 말고
정말 평생 할 수 있는 지원만 되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게만 우리나라가 기업이 해준다면 이런 일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역사 되게 복잡합니다.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아르메니아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한때는 굉장히 괜찮은 나라들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라루트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꽤 오랫동안 500년 제국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500년 제국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바로 이 우라루트 왕국의 후손이 아르메니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9세기 메디아 왕국에게 멸망한데 메디아가 누군가 하면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어머니 국가가 메디아입니다. 메디아가 망하면서 메디아의 그 마지막 왕의 외손자가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르메니아가 메디아에게 멸망하고 메디아가 페르시아 오늘의 이란이 되니까 결국 아르메니아와 이란 사이에도 역사적으로 맥락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나 1차 세계 오스만 제국 때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다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아르메니아 대학살이 일어난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 같고 이제 오랫동안 구소련에 속해되어 있다가 이제 91년에 소련으로부터 이제 해체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아제르바이잔과 한쪽 영역은 아르메니아 사는 사람들이 아제르바이잔에 있고 아제르바이잔 공동체가 아르메니아에 있으면서 서로 이제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아라라트 산 멋지죠? 성산입니다. 이게 이제 코트비람 수도원에서 7세기 이 수도원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날 햇빛이 잘 나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평소에는 구름이 많아가지고 이 정상을 못 볼 경우가 많은데 아마 여러분이 행운이 있을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터키 쪽에서 바라보는 아라라트 산이고요. 이 아르메니아 쪽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 산이 보이잖아요. 근데 요 너머가 이제 아르메니아인데 요 땅까지, 요 지역까지도 터키 땅입니다. 아르메니아 쪽에서 바라보는 아라르트 산도 터키 땅입니다. 영토상. 그래서 따라서 아르메니아에서는 아라르트 산으로 등반이 불가능합니다. 비자를 받지 않고서는. 이게 강대국들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신성한 땅을 너에게 반쪽도 넘겨줄 수 없다. 보통은 산이 경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라라트 산 등반하려면 훨씬 이제 원래 아르메니아의 성산이었고 이제 아르메니아의 성산이었고 여기서 가는 것이 훨씬 편하지만 평지니까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수도는 예레반이고요. 예레반도 핑크시티 도시 전체가 굉장히 예술과 또 이 문학이 넘치는 도시가 돼서 군데군데 이런 작품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독일 드레스덴이라는 세포 오페라의 건축 모델을 한 오페라 하우스도 볼 수 있고 매년 7월에 에프리코트 필름 페스티벌 합니다. 골든 에프리코트 황금살구. 이것도 이제 동유럽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영화제입니다. 시내 모습이고요. 문화광장, 예레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트비람, 이제 고가사스 도시의 어떤 분위기를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 여행에서 하이라이트는 역시 그 동북쪽에 있는 세반 호수입니다. 세반 호수와 세반 수도원. 여기 이제 성모계와 사도계 나란히 양쪽에 이렇게 있죠. 이 호수가 가장 인류에서 가장 고지대에 있는 담수입니다. 이것이 아르메니아인이 먹고 사는 중요한 식수원이 되고 여기서 이제 수력 발전을 만들어서 전기를 사용하는 생명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 진주 여기서 이제 에메랄드 호수라고 얘기해요. 해발 1900m입니다. 이 봄의 모습이가 지금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에 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겨울 모습도 멋있죠? 그리고 지금 아마 이 꽃이 만발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기서 이제 거의 뭐 마지막 힐링을 하시고
아마 이제 여행을 그냥 마무리하실 것 같고요. 수도 모습 보십시오.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고색창연한 그 멋이 남아있죠. 이게 세련된 모습보다도 투박한 원년질의 수도원 기행이십니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대도시를 벗어나면 수도원에서 수도원으로, 수도원에서 수도원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주변에 이제 풍광과 맛있는 음식과 와인 마시면서 하는 그야말로 이제 영성 힐링 투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하가라친 수도원도 이런 모습, 어디를 가나 하나하나 절경입니다. 이 아마 자료집을 만들어 주시고 이철구 대표께서 자세한 건 하나하나 뭐 설명이 될 거고, 여기서 하나 독특한 것은 아마 이게 일정에 있는 걸로 봤는데 가르니 신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파르테논 신전을 닮았잖아요. 여기서 그리스 신전이 왜 있나 이제 놀라실 텐데, 1세기 때 그리스 로마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태양신 미트라에게 바쳐진 신인데 이게 바로 조라스트교의 잔재입니다. 미트라는 태양신이잖아요. 이 조라스트가 망하면서 조라스트교의 일파가 미트라교입니다. 이게 서쪽으로 가서 로마 군신이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군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런던 북쪽에도 아직도 미트라교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교리가 정립할 때 미트라교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했던 신학 대전을 완성했던 성 아우구스틴, 우리가 음식점 있잖아요. 뭐죠? 상, 이철구 뭐죠? 우리가 생 아우구스트. 왜? 음식 체인 있잖아요. 성 아우구스틴. 그 바로 성인 이름이잖아요. 이 생 아우구스틴이 원래 조라스트교 신자였습니다. 미트라교 신자였죠. 원래 방탕하다가 나중에 회심해서 카톨릭을 개종하면서 자기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조라스트교의 그 교리를 따라서 기독교 교리를 완성해서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교리의 그 기본 전범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하는 것도 조라스트교의 전통입니다. 미트라교의 전통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악과 선의에서 동지가 악의 끝이잖아요. 완전히 절망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 악의 끝인 동지가 밤이 가장 긴 데서 서서히 낮이 길어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은 동지로부터 2, 3일 후 지나면 인간이 인지합니다. 그게 12월 25일경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절망과 패배의 끝점에서 새로운 구원의 희망을 주잖아요.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로 봤던 겁니다. 이게 생 아우구스틴이 그래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했던 것은 조라스트교의 전통입니다. 종교마다 같은 기독교 크리스마스가 다 다릅니다. 그리스와 아르메니아 여러분이 가시는 크리스마스는 1월 7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전입한 것은 미트라교의 전통이고 바로 이 지역에서 이런 미트라교의 전통이 그리스와 접목돼서 미트라 신을 심기는 신전이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 종교가 습합해 있는 상징적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회계록을 쓴 그 산 아우구스틴이 조라스트교? 네, 원래 조라스트교 신자였고요. 그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회심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조라스트교의 기본 이론을 가지고 기독교를 새롭게 신학적으로 정립합니다. 천국과 지옥, 이성과 저성, 천사와 악, 이원론적인 구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정립해서 그게 오늘의 기독교의 중심이 됩니다. 바로 여기 이제 요 신전 밑으로 내려오면 가르니 계곡의 주상절리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상절리를 여러분이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아르메니아 교회가 있습니다. 303년에 건립되었다고 믿어지는 이걸에게 만약에 이제 세계 최초의 교회를 보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굉장히 좀 다릅니다. 뾰족뾰족하지 않습니다. 뾰족한 십자가는 고딕 시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이 사람들은 교회도 끝이요. 멀리서 보면 십자가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원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죠? 십자가가 살짝 지붕에 얹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나 이제 중세 때 인간과 하늘의 거리를 가장 멀리 들어놓은 게 이제 중세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이 이제 그 형태가 고딕으로 나타나잖아요. 고딕은 지솟잖아요. 원래 르네상스 시대 때는 도움이 낮잖아요. 근데 이제 아르메니아 이제 조지아 종교는 이제 하늘만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고 십자가도 살짝 숨어 있고 뾰족하지 않는 십자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소독스니까 이 의례나 의상들은 대단히 위계적이고 형식적이고 기도의 전례도 굉장히 깁니다. 이제 형식의 극치가 많이 남아있다. 사제들의 복장들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와 로마 카톨릭의 차이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은 다 수염을 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아르메니아 조지아 정교회의 수사들은 다 수염을 기릅니다. 이거는 앞으로 조금 연구를 해봐야겠는데 이슬람의 영향인지 아니면 동방 정교의 원래의 그런 관습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야겠지만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잠깐 설명하고 40분에 마쳐야 되니까 아르메니아에 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대학살에 대한 어디를 가시나 기념하고 깃발도 놓여져 있고 집집마다 그 흔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죠.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터키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오스만 터키를 꺾어야 지중해로 내려오잖아요. 그때 오스만 터키가 러시아를 원래 오스만 터키는 1차 세계대전 때 중립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끝까지 전쟁 안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연합군의 일부로 바로 코카사스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주로의 기회니까. 그래서 오스만 터키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독일에 붙는 겁니다. 중립으로서는 러시아를 막아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 개입하면서 패전하게 되는데 그때 러시아가 들어오자 오스만 터키 지하에 살던 아르메니아인들이 누구 편을 들까요? 같은 정교인 러시아 편을 든 겁니다. 오스만 제국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로서는 이게 자중지전이잖아요. 자국 내의 시민이 적국에 붙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두고는 전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아르메니아인들을 딱 소개해서 시리아 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학살 많이 했고, 그 이제 이주해가는 과정에서 겨울입니다. 이주해가는 과정에서 150만 명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150만 명 아르메니아 대학살입니다. 홀로코스트 일어나기 이전의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최대의 20세기 대재앙이죠. 이게 이제 아르메니아 학살이고, 터키 정부에 의한 150만 명의 희생을 불러준 조직적인 인도 학살을 의미한다. 이런 사건인데요. 그럼 터키 입장은 뭔가? 아니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국 내 시민이 배반해서 적국에 내통했는데 그걸 그냥 두라고? 그래서 우리도 많이 죽었다. 실제로 거기서 막 분쟁이 일어나서 그 터키 군경 민간이 단 35만에서 40만 정도 죽습니다. 그래서 터키 정부 입장은 이 사건은 불행하지만 이거는 전쟁 중에 일어났던 필연적 어떤 전쟁의 희생 로 해야지 어떤 조직적인 인종학살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긴 터키 주장이고 아르메니아는 이런 조직적인 인종학살이다. 그래서 유럽에서 최근 5년 사이에 아르메니아 학살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팽팽한 국제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홀로코스트 법과 아르메니아 법의 통과가 뭘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르메니아 법이 통과되면 아르메니아 학살을 부정하는 순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잖아요. 홀로코스트 법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과 터키 간에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150만 명은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모든 인구 호적 조사를 해보니까 오스만 터키 내 아르메니아 인구가 한 200만에서 220만 정도로 추산되는데 150만이 죽었다면 지금 아르메니스탄에 살아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나 또 이런 주장도 하겠죠.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자기 피해를 가장하기 위해서 수치는 조금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학살은 뭐 끔찍한 학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터키고 여기가 원래 아까 이제 좋은 질문 하셨지만 원래 여기가 아르메니아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이 시리아 쪽으로 여기 시리아잖아요. 이 시리아 쪽으로 강제 이주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나중에 독립할 때는 요 지역은 터키 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로 건너가서 여기 아르메니스탄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주의 과정이고 그래서 뭐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학살로 아르메니아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와 고통. 그래서 이제 아르메니아 학살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감을 해야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또 뭐 이번에는 특히 또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여행사인 이철구 대표가 직접 가신다고 해서 아마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 같고요. 또 갔다 오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고요. 자, 이철구 대표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